흉물로 변한 장기 방치 건축물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도의회에서 장기 방치 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논의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제 후에도 원주 물 부족 우려 등이 남아있어 추진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7월까지 도내 초중고교의 전면 등교가 확대됩니다.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당국의 준비 상황과 집단 감염의 대비책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춘천에서 20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을 받았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에는 유흥업소 종사자 2명도 포함돼 2차 유흥업소 발 확진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헬로TV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